여기는 무령왕은 1400년 만에 부활하시거든요. 근데 사후에는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아. 이 사람이 언제 부활했는지 알아요? 무령왕이? 때는 1971년입니다. 이때 부활을 한 거야. 그 이 웅진에는요, 그게 무덤이 많이 이렇게 릉이 있어요. 근데 거기 껴문거리가 하나도 없어. 왜 없을까요? 아니 일제강점기 이름이 가루배야, 가루배. 이 교사인데 이 역사를 공부를 한 거야. 그래갖고 여기 보통학교 교사로 와가지고 오늘날 그러니까 웅진 공주 지역이죠. 공주 보통학교에서 난 역사 공부했어요. 그러면서 발굴 현장에 천여 개의 발굴 현장에 가담하면서 이거를 다 훔친 거야. 도굴꾼입니다. 교사가 아니고. 그래갖고 이 놈이 다 털어갔어. 공주 지역 백제 그. 그 릉의 껴문거리, 총의 껴문거리를 다 털어갔다고. 없어. 없는데 1972년에 여기는 이제 수도 배관공사를 하고 있었는데, 왜냐하면 이제 그 공주에 가면은 1호분, 2호분, 3호분, 4호분, 5호분 그래가지고 굴식돌방 무덤이 있고 뭐 그런 형태 무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6호분이 이제 벽돌 무덤인데 그 물이 차니까, 물 차면 안 되니까 이제 배수로를 만들다가 뭐가 푹 하고 꺼지는 거야. 그 공사하시는 분이 놀랐겠죠. 무너졌어요. 무너졌어요? 뭐 잘못 건드려? 뭐야? 봤더니 하나 뭐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는 거야. 이거 뭐지? 바로 연락을 한 거지. 그래가지고 문화재 관련자들이 막 발빠르게 움직인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싹 이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와 이거 신비스럽지.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벽돌이야. 벽돌. 문양이 있는 벽돌. 아름다운 문양이 있는 아치형 벽돌이 있고 여기에 석판이 있는 거지. 석판. 석판이 이렇게 있는 거야. 뭐라고 막 새겨져 있어. 막 새겨져 있고 여기에 스핑크스가 있는 거야. 진묘수. 이런 석수 돌로 만든 괴물이 있고 여기에 막 동전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지. 돈이. 이게 무엇일까?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 사람들이 막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걸 갖다가 캐치한 게 이제 기자인 거예요. 그래갖고 실제 전문가보다 기자들이 먼저 도착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갖고 왔는데 왜 가드라인을 쳐놨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가드라인 다 무너지고요. 이제 기자들이 막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. 근데 기자뿐이 아니라 당신 누구요? 동네 주민들까지 같이 옵니다. 그래서 거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은 막고 막 하다가 또 거기 이제 또 문화재 담당하시는 분이 한 기자한테 또 폭행을 당합니다. 왜 나한테 먼저 알려주지 않아? 이러면서 거기서 싸움이 나고 막 아수라장이 된 거야. 아수라라는 건 참고로 불교에서 말하는 최하위 지옥 단계를 아수라라고 불러요. 난리가 난 거지. 큰일 났다. 그때 또 비도 와 막. 비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. 그래서 야 이거 이대로 있다. 그리고 기자가 또 청동 숟가락까지 또 밟아갖고 부러뜨린 거예요. 원래대로 하면 이 안에 이게 굉장히 많은 그 껴문거리들이 있는데 흩어져 있었다라고 그러거든. 그럼 최초로 전문가가 들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? 사진부터 찍어야 됩니다. 어느 위치에 어떤 껴문거리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게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뭐 언제 지진 때문인지 뭔지 뭐 알아야 될 거냐. 사진부터 찍고 그리고 위치 전부 다 그 복원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위치 전부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막 나무뿌리 막 이런 거 있을까 그거 하나하나 잘 걷어내고 한 점씩 옮겨야 되는데 기자들 동네 주민들 싸움 나고 아수라장이 되고 막 날씨도 안 좋고 하니까 17시간 만에 졸속 발굴을 해버린 거예요. 그래갖고 사진 한 장 없다.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몰라요 지금. 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건 영동대장군 사마왕. 사마가 무령왕의 어렸을 때 이름이거든요. 사마왕의 무덤이다. 그러니까 영동대장군으로 봉한 거예요. 여기는 양나라가. 영동대장군 사마왕의 무덤이다. 이 사람이 뭐 몇 년에 여기서 이제 붕어하셨다. 돌아가셨다까지 다 나와 있고 비도 함께 여기에 모셔져 있다. 왕비도. 그렇게 돼 있고. 그다음에 석수는 지키는 스핑크스고. 이게 양나라 동전이에요. 그러니까 당시 여기는 양나라와 얼마나 관계가 깊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인데 또 이게 백제는 이 릉이 누구의 릉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비석이나 이런 그 지석이 있는 무덤이 거의 없어. 근데 무령왕이 지금 1300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 세상에 그 위대한 부활을 갖다가 최악의 발굴로 후손이 화답을 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?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그 역사에 발굴 역사 이제 흑역사로 남은 것이 여기는 이제 무령왕릉 발굴이고요.
근데 이제 반면교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반면교사가 뭐예요? 얼굴을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가르칠 교. 그러니까 뭐냐면 나쁜 일 있죠. 과거의 나쁜 일을 교훈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나아진다.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연산군을 보면 아 저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반면교사인데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2년 뒤에 그 경주에서 천마총 발굴하거든요. 근데 그건 한 8개월 정도. 지금은 더 걸려요. 지금은 더 걸리는데 그때는 이제 뭐 73년이니까 8개월 이상을 아주 정말 매뉴얼에 맞게 잘 발굴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무령왕의 조일속 발굴이 있었기에 또 신라의 천마총은 그렇게 또 위대한 발견에 좋은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. 자, 살아생전에는 위대했고 그리고 부활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제2의 전성기 백제 디딤돌이 된 무령왕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고요. 다음 시간 누굽니까? 날아가는 제2의 전성기를 향해 날아가는 성왕 우리가 같이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제 제2의 전성기 출발!